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여러분들의 큰 관심 덕분에 똥팔려 백과사전이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참 주옥 같은 분들이 많이 다뤄졌습니다. 조국도 그렇고, 유시민도 그렇고, 김어준도 그렇고, 누구 한명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이죠. 오늘 저는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다뤘던 사람들에게 결코 꿀리지 않는 운동권의 화신이라고 불리는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운동권의 화신, 그 주인공은 바로 임종석 전 비서실장입니다. 임종석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다섯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 다섯 가지 키워드만 기억하신다면 왜 임종석이라고 하는 인물이 운동권의 화신이라고 불리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키워드가 도대체 무엇인지 같이 한번 보시죠. 임종석의 학창시절을 잘 보여주는 별명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임길동이라는 것인데요. 당시 임종석에게는 1,000만 원이라는 현상금이 걸렸고요. 임종석을 잡기 위해서 투입된 경찰 병력은 놀랍게도 12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서울 시내 아파트 분양가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1,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임종석 현상금을 가지고 서울 시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람을 죽였다라고 할지라도 12만 명 가까이 되는 경찰 병력이 투입될 것 같지는 않고 현상금도 1,000만 원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도대체 학생 신분이었던 임종석 군이 어떤 잘못을 했길래 경찰이 그렇게나 임종석을 붙잡고 싶었던 것일까요? 이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기 위해선 임종석에 대한 두 번째 키워드를 살펴봐야 됩니다. 운동권 용어 중에 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 택틱스, 그거를 줄여서 이제 택이다라고 하는데 의미로는 전략이라는 뜻이죠. 수많은 시위가 있었던 것처럼 정말 다양한 종류의 택이 있었는데요. 그 택들 중에서 단연 환상적이다라고 평가를 해봤던 한 가지 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989년도 한양대학교 택이었는데요. 1989년, 이 해는 운동권 학생들에게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뜻깊은 해였습니다. 왜냐하면 1989년도에 평양에서 제13차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줄여서 이제 우리가 평양 축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시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전 세계 177개국에서 2만 2천여 명의 청년 학생 대표가 참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학생 버전의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당시에 한양대학교 총학생회장이자 동시에 전대 의장을 맡고 있었던 임종석 군이 이 축전을 놓칠 리가 없죠. 임종석은 이 축전에 참여하는 것을 결의했고 전국에 있었던 수많은 운동권 학생들이 한양대학교로 몰려들었습니다. 당연히 그때 당시 노태우 정부는 이런 식의 움직임을 원천 봉쇄하고자 했었고요. 그래서 한양대학교에 들어올 수 있는 모든 골목들을 전부 다 봉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학생들이 전국에서 한양대학교로 몰려들었는데 한양대학교에 도착하니까 어떻습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 입구가 다 막혀 있는 겁니다.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그때 바로 한양대학교의 택이 발휘하게 되죠.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에 한양대학교 울타리에서 수십 개의 사다리가 내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다리를 타고 경찰이 뭐 어떻게 할수 있는 틈도 없이 한양대학교로 들어가 버린 것이에요. 정말 한마디로 얘기해서 환상적인 장면이었죠.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장면이었고요. 이게 아직까지도 운동권의 상징적인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영화 같은 장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임종석의 환상의 택, 그택 바로 전날에도 영화 같은 일이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한국의 여대생이 북한으로 건너가가지고 김일성을 직접 만났던 것입니다. 문제의 주인공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 캠퍼스 출신의 임수경 씨였는데요. 임수경 씨 또한 마찬가지로 전대협에서 주도하고 있었던 축전 준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축전에 참가하는 것을 맡고 있었던 노태우 정부의 대항에서 임종석은 이 임수경을 북한으로 불법적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죠. 임수경은 그래서 자신의 가족들에게 남해안에 놀러 간다 라고 얘기하면서 10만 원 정도의 용돈을 받아가지고 남해안에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북한으로 건너갔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영화 같은 일이 두 가지나 동시에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대한민국에서는 임종석의 환상의 택으로 전국에 있었던 수천 명의 학생들이 한양대학교로 몰려들고 있었고 그리고 또 동시에 북한에서는 임수경이가 미리 북을 해서 김일성이를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대협은 환호를 했죠. 기자회견
행사까지 열어가지고 임수경의 밀입북을 환호했고 그리고 심지어 출정식까지도 열려고 했었죠. 당연히 출정식은 열리지 못했습니다. 출정식을 열려고 하는 그 찰나 수천 명의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수백 명의 학생들이 연행되었죠. 자, 그러면은 동지들이 지금 뭐 하나 둘씩 다 지금 잡혀나가고 있는데 임길동, 임종석이는 체포가 됐을까요? 당연히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임종석은 계속해가지고 도망을 다녔고 12월쯤 돼서야 임종석이 잡히게 됩니다. 임종석이 체포가 되고 난 뒤에 4년 정도 시간이 지난 1993년도에 임종석은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서 특별 사면이 됩니다. 운동권의 화신이다 라고 여겼던 임종석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면이 되자마자 바로 임종석이가 언제 정계에 진출할 것인가 이게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근데 구속 당시에 피선거권이 박탈이 됐었기 때문에 임종석이 곧바로 정계로 진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임종석의 인생의 첫 번째 은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그 사람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당시 임종석은 사면 복권이 되고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젊은 피 수혈론에 따라가지고 새천년 민주당에 입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입당했던 그 해에 선거에 출마해서 16대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죠. 자, 그렇게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 입성한 임종석 의원, 초선 의원으로서 열정을 가지고 그가 이루고자 했던 목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국가보안법 폐지였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위헌적이며 반민주 악법의 상징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했었죠. 초선 의원으로서 열정을 가지고 있던 임종석 의원은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혹시 국가보안법이 가지고 있는 인권을 무시하는 듯한 그런 어떤 모습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불행하게도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작 임종석 의원은 북한 인권 관련 법안을 상정하는 데는 또 반대를 했었습니다. 글쎄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쭉 보게 되면은 왜 임종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가보안법을 그렇게 폐지하고 싶었는지 얼핏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임종석이 정계에 진출했을 때는 파란 그 자체였습니다. 16대 당시에는 4선 의원을 물리치고 최연소로 국회에 입성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17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재선에 성공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런 식의 임종석 의원의 활동을 보면서 염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야,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것인지 계속해가지고 북한 중심 쪽으로만 그렇게 의정활동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염려였는데요. 임종석은 17대를 지나서 18대 총선에도 마찬가지로 도전하는데요. 북한에 치우쳐져 있다라고 하는 모습 때문에 그랬던 것인지 그때는 패배하게 됩니다. 18대에서 낙선했다라고 하는 거에 포기하지 않고 19대 총선도 다시 한번 도전하는데요. 그런데 그때에는 총선 직전에 정치 자금법과 관련된 1심 재판 결과가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되면서 총선에 아예 불출마하게 됩니다. 그렇게 19대 총선에서 사퇴했던 임종석은 이후에는 대북 사업에 전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임종석 인생에서 두 번째 은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거는 바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었습니다. 임종석은 2014년도 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전 시장을 도왔었고요. 그리고 19대 대선 경선에서도 마찬가지로 박원순 전 시장을 도왔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임종석을 우리가 평가할 때 박원순의 남자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바로 이런 식의 박원순의 남자다라고 하는 맥락을 바탕으로 임종석은 다시 한번 20대 총선에 도전하게 되는데요. 이 정치권에서 완전히 잊혀져 버린 것인지 20대 총선에서는 경선조차도 뚫지 못하고 완전히 그냥 패배하게 됩니다. 20대 총선 자체도 실패하게 되면서 임종석은 정치권에서는 완전히 그냥 한물 간 사람 정도로 평가가 됐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때 임종석에게 세 번째 인생의 은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 바로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었죠. 2017년도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에 나갔을 때 임종석을 자신의 캠프의 비서실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임종석은 마찬가지로 청와대의 비서실장직을 맡게 되죠.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림자처럼 드러나서는 안 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런데 임종석의 우리가 학창시절을 생각해 봤을 때 이런 그림자 같은 역할은 임종석한테 어울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던 것일까요? 비서실장 시절에 임종석이 보여줬던 모습은 그림자 같은 역할이 아니라 제왕적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2018년도 4월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입장문에서 임종석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개헌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야당은 국민투표법 개정을 우선 진행해야 한다며 이를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임종석의 그때 당시의 발언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비서실장도 이런 식으로 제왕적이고 권위적인 모습을 보여준 적은 없었습니다. 임종석은 청와대 비서실장인 것이지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개헌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문제입니까?
입법부, 즉 국회의 문제이지 행정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청와대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삼권 분립을 완전히 무시하고 국회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해 가지고 직무유기다라고 하는 식으로 비판했던 것입니다. 이 초유의 사태야말로 임종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은 임종석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면서 김대중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청와대 내에 젊은 피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비서실장으로서 임종석이 보여줬던 모습은 젊은이의 모습과는 전혀 유사하지 않았죠. 우리가 흔히 꼰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자기의 실패에 대해 가지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끝까지 그냥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고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꼰대라고 하는 겁니다. 임종석은 비서실장 당시 국감에 참석해가지고 자신의 전대협 활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거론하신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인생을 걸고 삶을 걸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부끄럽게 살지 않았습니다. 부끄럽게 살지 않았다. 이것이 그때 당시 임종석이 자신에 대한 전대협 활동에 대해서 항변했던 말입니다. 부끄럽게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임종석이 계속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꼰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부끄러움을 못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586 시절의 권위주의에 빠져가지고 뻔뻔스럽게 행동을 해야, 그렇게 행동을 해줘야 지금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